사소한 걸로 이혼 생각하는 걸까요? 싸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말을 막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하열도 하니까.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싸우면 너무 최악이다. 싸우다 최악이라고 했다고 너무 사람을 궁지로 모네요. 야, 니는 기본이고 욕을 너무 심하게 하고 빈정대로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진짜 너무 힘드네. 아직 정은 떨어진 것 같지 않다 하셨는데 만난 만큼 또 지지고 볶고 싸워야지. 슬슬 떨어지는 게 정이더라고요. 결혼도 하셨으니까 함부로 뭐 이혼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 남편분의 부모님이 그랬을 거예요. 싸우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거예요. 우리 집도 어른들이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싸울 때. 그래서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그 강렬한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웬만하면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뚜껑이 딱뻥 하고 열리면은 그 봉인되었던 폭력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고쳐요. 나도 고치려고 해봤지만 솔직히 남편분에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잖아. 분명히 내가 좋게 말을 했는데 어떤 선을 건드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을 건드렸을 때 어떤 폭력 성향이 없는 사람은 나 모르겠어. 그런 사람 나단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이렇게 막 화가 막 후루화르르 이렇게 오르는 사람은 못 고칩니다. 평생 조심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 화를 내는 모습 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헤어져야죠. 만약에 내가 좀 뭐가 아쉬움이 났고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참는 거고. 어렸을 때 보고 자라는 환경이 확실히 중요하다. 저도 혐오했던 아버지 모습을 어느 순간 내 이성이 끊어졌을 때 제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컨트롤하고 싶은데 힘든 게 사실이죠. 지금 가정주부신 거예요? 남편이 가정주부 하라고 한다고요? 아니 계속 일을 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남편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진짜 남편이 또라이였다.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하면은 내가 도망을 갈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직업이 없으면 큰일 나요. 발목 잡힙니다. 남편이 뭐 직장 때려치우고 살림하라고 했다고 살림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쥐고 흔들려고 직장을 관두러 간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력하잖아요. 직업이 있어야 내가 도망이라도 가는데 이렇게 손발에 다 묶어놓는 거죠. 약간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직장을 먼저 구하세요. 지금 당장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죠. 빌드업을 해야 돼.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남편의 호의 하나에 맡긴다는 거. 육아 같은 걸할 때는 일시적으로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린이집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면은 나와서 돈 벌어야 돼요. 지인분도 남편이 주사가 있어서 술만 마시면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언니도 때리고 애들이 수요일만 되면 긴장하고 운다고. 그 언니도 전업이고 독립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요. 나가서 돈 벌면 돼. 그까짓 거. 뭐 차라리 이런 족 같은 남편이 있느니 한부모 가정 돼가지고 하면은 그게 더 개꿀이에요. 이렇게 공포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고 나라에서 이게 장학금 주고 그냥 싱글맘으로 사시는 게 개꿀입니다, 진짜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바로 1바따로. 그 사람들이 이제 경쟁해야 될 거는 이제 다문화 가족 이 정도밖에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 탁 들어갈 수 있어요. 오히려 어정쩡한 남편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 자기만 좀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거니까. 근데 돈 벌어야 돼. 내 자식을 위해서. 아니, 지가 남자 본능은 없어가지고 지 인생 조지는 건 괜찮은데 이 보세요. 이게 애들은 뭔 고생이야. 두드려 맞고. 그리고 걔들이 커가지고 아버지랑 똑같이 됐단 말이야. 나처럼 젊어도 남편만 믿고 전업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아니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는데 내 미래까지 보면은 돈 벌어야죠 뭐. 대부분은 육아 관련돼서 전업주부가 된 거지 결국에는 다 나와서 일을 해요. 폭력성이랑 주사 있는 거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려면 먹여봐야 되냐? 아빠가 주사가 있어서 너무 유년 시절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아예 술안 마셔서. 그러게요. 술을 아예 안 마시거나 술을 먹여보는 수밖에 없는데. 미리 알수 있으면 다 피했죠.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똥을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거니까요. 폭언하는 남자? 엘리트인데 부인한테 폭언하더라고. 폭언도 하고 나중에 두드려 패요? 집에서 이제 맞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폭언과 폭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밖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목 때문에 못 때리는 거지 집에 가면 존나게 두드려 팰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친도 폭력성 있는데 중풍으로 쓰러지는 순한 척함. 이 폭력성이 사그라드는 거는 이제 팔다리 기운 빠지고 병들었을 때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또 숙이고 들어오죠. 이거 사이언스죠. 어머니께서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는데
남이 벌어주는 돈에 익숙해져서 별거 중인데도 일을 안 해요. 저 학생일 때 맨날 돈돈거리면서 잠깐 단기로 알바를 뛰고 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전업주부로 있다가 이제 돈 벌러 나오는 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이렇게 오래오래 애들이 다 컸는데도 계속 집에 계시면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세요. 어지간히 뭐 집안이 망하고 막 집에 막 차비 붙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그럼 나와야 돼. 그 나중에 막한뭐 50대 후반 됐는데 나와가지고 일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이 주고 뭐 돈이 어서 생기니까 그러면 절대 안 나오시죠. 그냥 집에만 있어도 돈이 생기는데 생활이 되는데 뭐하러 나오십니까? 내 나이 또래 중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애 어느 정도 키웠으면 나와갖고 일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에서 65세 약간 이런 분들이 그 전에 계속 가정주부로 계셨으면은 지금도 계속 계세요. 나와야 될 타이밍을 놓 친 거죠.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죽었을 때그 뒤부터 아주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어? 생활비는 누가 주며 병원은 누가 데려다 주고 자식들은 자기 다 알아서 사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기 호구 같은 자식이 있으면은 걔돈다 쓰고 그냥 생활비로 걔를 이제 남편 삼아서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옳지 않다. 자식 인생 망친다. 하여튼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게 좋아. 돈을 안 버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존나 좋습니다. 어? 나와야겠다 싶으면 나와서 돈을 버세요. 아들 내가 다 챙겨주기를 바람.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제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왜이 늙은 여인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몸이 막 너무 안 좋고 너무 늙고 그런 것도 아닌데 충분히 다른 할머니들은 어디 뭐 폐지라도 죽고 그러는데 집에 계시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럴 때는 보통 미혼인 자식이 책임을 지게 된다. 절대 결혼 못 하죠. 가뜩이나 결혼 못 하는데 돈 없어서 결혼 못 하죠. 엄마 먹여 살리느라고. 또 엄마는 또 좋다고 이제 저 안마 의자 사달라고. 철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좀안 하시면 좀 개념이 좀 가출을 하거든요. 어? 경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 자식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뭐 안마 의자 사달라고 하고 여행 보내달라고 하고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죠. 아무튼 잠시 잠깐 집에 있는 겁니다.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집에 있는 거지. 우린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왜냐? 존나 행복하고 좋으니까. Money is power. 자식도 무시한다니까.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갖고 깨끗이 옷 갈아입히고 머리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 우리 엄마 논다고 그런다니까. 이제 전업주부도 눈치 보여서 못한다고 돈 벌어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전업주부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좀더 나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야. 일부 이제 답답한 케이스들이 있어갖고 저희 엄마도 돈 없는 집인데 평생 전업 경제관념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속 터져요. 엄마를 봤을 때속 터지는 그 기분. 우리 엄마는 평생 일을 했지만 그것도 이해를 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인정을 못 받아. 막 논다 그러질 않나. 하긴 했는데 뭐 논다 그러니까 열받죠. 엄청 바빴는데 인정 안 해줌. 시엄마들은 본인은 평생 전업이면서 며느리는 자빠져 논다고 난리. 이중잣대. 네, 그쵸. 우리 아들이 번돈 펑펑 쓰고 놀고 있네 이러면서. 자기는 그러면 남편 돈 펑펑 썼어. 시아버지 돈 펑펑 쓰고 집구석에서 놀고 있는 건가? 집안일을 해도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티안날 거. 밖에서 일하느라고 내가 집안일에 소홀했다 어쩔래. 꼬우면 네가 밖에서 더 벌어오든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생활비랑 자식들 육아비까지도 안 주는 남편도 들은 적 있습니다.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남편 밥은 줄 필요가 없네. 생활비를 안 주는데 왜 밥을 얻어 처먹을 생각을 할까? 염치 없게. 불알감 못하네요. 존나 추접스럽고 다른 데뭐 살림 차린 거 아니에요? 뽕뽕녀. 이분도 뽕뽕녀. 눈물이 앞을 가리는 뽕뽕녀. 생활비 안 주는 거 경제적 학대.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 결혼해서 남편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처먹고 내가 한밥 먹고 싶어? 손님 죄송하지만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오니 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만 원씩 받으세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 여자를 등쳐먹는 거잖아. 여자 빨아먹는 거잖아. 여자가 한 밥, 여자가 한그 세탁물, 여자가 청소한 집 거기 살면서 공짜로 누리겠다는 거네? 이상한 사람 진짜 많네. 이런 새끼들은 불알을 띄고 아 진짜 뭐 하는 건데? 그 무위도식 하겠다는 거 여자 등쳐먹고 제비야? 제비냐고? 제비는 그거라도 잘해주지, 허리라도 잘 돌려주지. 넌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 밥버러지 같이 쓸데기 없이 잘생겼으면 인정? 아 이런 애들이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아주 가슴 나오겠네. 이거 띄워가지고 아주 여성으로만 가득 차 가슴 나오겠어. 내일 회사 교유 너무 떨립니다. 말이야 자꾸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시나요? 그냥 나이 먹으면 굉장히 뻔뻔해지던데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젊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줌매가 되면은 겁나 뻔뻔해지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말도 술술 어디 가서 잘하고 그러더라고요.